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빠르크입니다. 자, 오늘 루마 퓨전에서는요, 전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전환 효과는 영상이 두 개가 있으면 이 영상 두 개를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전환 효과고요. 그러면 한번 루마 퓨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. 자, 루마 퓨전에서 제가 영상 두 개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. 영상 두 개를 이렇게 불러왔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전환 효과를 이제 쓰게 되려면 우선은 왼쪽에 상단에 보통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소스를 나타내는 그 창이 있을 거예요. 여기에서 전환을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환 효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자, 우선은 디졸브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로스 디졸브라고 하는데요. 이 크로스 디졸브를 여러분들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신 다음에 이 영상과 영상 클립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네,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길이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늘려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길게 트랜지션이 적용돼서 나오는 효과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트랜지션을 길이를 늘릴 수 있다고 해서 늘리게 되면 잘 안 되실 거예요. 이상하다. 분명히 영상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할 때는 잘 안 될까?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디졸브를 한번 제가 지워보겠습니다. 디졸브를 지우는 방법은요, 여러분들이 디졸브를 효과를 선택을 해주시고요, 이제 여기 아래쪽에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왜 디졸브 길이가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이 영상 클립이 사실은 제가 길이를 미리 줄여놓은 영상 클립이에요. 원래는 이 영상 클립의 길이는 한 10초 정도 되는 영상 길이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위쪽에 나오는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영상의 길이가 네, 6초 정도 있었어요. 근데 영상 길이를 제가 줄여 놓은 거죠. 자,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길이를 전혀 손보지 않고 트림을 하지 않은 채, 뭐 자르지 않은 채, 길이를 조정하지 않은 채로 바로 무턱대고 이렇게 디졸브를 넣게 되려면 적용은 됩니다. 적용은 되지만 이제 길이를 좀 늘리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.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색종이가 이렇게 두 장이 있다고 친다면, 자,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 있던 영상을 나타내고요, 이건 뒷부분에 있는 영상입니다. 자, 이 영상을 서로 이렇게 합치려고 하면 잘 안 붙겠죠? 네, 풀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. 풀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넉넉하게 이렇게 준다면 디졸브를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. 자, 색종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, 색종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디졸브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이 앞부분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질수록 디졸브도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 디졸브 같은 경우에, 자, 일단 앞부분에 선은 이렇게 영상을 좀 줄였습니다. 자, 한 6초 정도로 줄였어요. 원래 10초의 영상을 뒷부분을 이렇게 4초 정도 줄여가지고요, 총 길이 6초로 만들어놨고요. 자, 그 다음 뒷부분에 나오는 영상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. 자,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영상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디졸브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제 디졸브 길이를 늘려주시면 디졸브 길이가 영상이 이제 이렇게 겹쳐지는 만큼 디졸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, 디졸브가 적용될 수 있는 구간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디졸브의 길이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디졸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플래시라고 하죠? 번쩍하는 효과 한번 더 적용해 보면 이런 효과도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줌 블러라고 하는 기능도 한번 넣어 볼게요. 이걸 넣게 되면,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길이가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좀 줄여 볼게요. 이렇게 시간을 좀 줄여서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연출을 또 할 수가 있죠. 좀 더 줄여 볼게요. 자, 좀 더 이 길이를 이렇게 줄여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나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쓴다면 상당히 여러분들 영상을 편집하실 때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자, 오늘 빠르크의 루마 퓨전 강좌에서는 이제 전환 효과, 이 트랜지션 넣는 방법, 그리고 이 원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아시면 트랜지션을 넣을 때 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전환 효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응용해서 쓰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상 이 품질을 좀 더 한 단계 퀄리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영상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루마 퓨전 강좌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